세월을 복비로 엮으리라. 가자 주시고 받아주신 분 감사드리고 박수를 쳐요. 박수를 치면 건강에 좋아. 박수를 치자. 칫솔 팔면 칫솔 사고 CD 팔면 CD 사고 그래야 내 돈 된다니까. 진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잘 모았다가 저 아들한테 쌍 물려줬더니 아들은 내가 병들이니까 어디다 갖다 놔. 양로원에 다 좋은 양로원. 요즘에 실버 뭐가 있잖아. 그 무슨 실버? 실버타운인데 엄청 좋은데. 그런데 모시면 뭐해.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맨 똑같은 사람끼리 대화가 되나 뭐가 되나. 아들 둘을 나누면은 딸을 둘을 나누면은 금메달. 아들 둘을 나누면은 그렇지 목메달. 누구요? 누가 아들 둘이야? 그렇대요. 그렇대요. 아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아들 새끼
요즘엔 사위가 낫더라, 사위가. 갑자기. 이런데 보면은 사위가 장모님 모시고 오지, 그 아들 그 며느리하고 그 개 같은 놈들을 이런데 안 모시고 오더라. 혹시 아들 며느리가 여기 모시고 오는 엄마가 계셔? 시어머니? 아니, 아들이고 며느리는 장가 안 갔지요? 그만 이제 장가 가면 안 될 거야. 저 지지 장모니 될 거야, 장모니. 장모니 휠체어 밀고 오잖아. 신엄마 냅두고. 가봅시다. 소풍 같은 인생.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고 나서 난타 바로 갈게요. 호이, 가자. 광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광대예요. 광대. 가수 아니에요. 가수는 어느 분들이 가수냐면 저 큰 무대에서 노래 세 곡하고 1,000만 원씩 받는 그분들이 가수예요. 우리들은 아무리 여기서 예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해봐야 뭐라고? 광대. 왜 호루라기 부르고 지랄이야. 누구요? 누구요? 우리 돈 받을 때 받는 거야. 그거 좀 해주마. 깜짝깜짝 놀래. 돈 나온 줄 알고. 가서 그냥 자지부터리 물어뜯을까 어쩔까? 누가 불었어? 저희는 광대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광대들인데 저희 밑에 세대들이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배워봤자 시원치 않아. 시원치 않아. 지금 우리 밑에 세대가 저 30대 세대가 누구냐면 달마.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나가려고 봐봐. 그냥 체격도 좋고 달마가 지금 막 배운 지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우리들은 이제 물러나야 돼. 제일 각서진 게 물러나야 할 새끼 우리 단장님 저 새끼예요. 28년. 세상에 28년. 그 단장님 그래 예. 그 죽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1년 삼식이 분바가 25년. 예. 네. 네. 아 그래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그래서 저는 제가 광대라는 노래를 가지고 장구를 한번 먼저 칠 텐데요. 요 노래는 제 노래예요. 제 노래 제가 불러 제 노래는 제가 받은 노래는 아니고 제가 불러놓은 노래를 가지고 광대라는 노래를 가지고 장구하고 부글레는 혼자 한번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노래 소리 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사를 잘 음미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사 어쩌면 그렇게 지금의 제 모습을 딱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사가 준비되시겠지요? 제 노래로 예. CD 좀 껴주세요. CD로 사실은요 저희가 쳐갖고 CD 팔으려고 그래요. CD 너무 솔직했다. 강남스타일 한번 더 하라고 물어봐야 돼. 의견을 보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리 질러. 그러면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가 좀 많이 계시니까 강남스타일 한번 해드릴게요. 강남스타일 세계적인 우리 싸이의 강남스타일. 야, 여기는 너만 미쳤지. 여기 있는 분들은 너랑 같이 그 몰아가지 말어. 뭘 해야지. 2층은 안 하잖아. 안 정신이 안. 동네가 이상하다. 무조건 따라온다. 야. 그러면은 강남 스타일 한번 할게. 예. 강남 스타일 하고요. 뭐야? 뭐였어? 왜?
나쁜 새끼야. 따라하지 마. 응, 하지 마. 가봅시다.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면 지금 힘들어서 그래. 자, 강남스타일 갑니다. 여러분, 사진 찍는 여러분, 요것 좀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예, 저희 미국 텍사스 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텍사스, 지금 뭐 하는 게? 미아리 텍사스가 더 빨라. 응? 미국 텍사스에서 카지노 하고 싶어. 카지노 하고 싶어? 우리나라도 있는데 못 가져가니, 병신아. 자, 음악 기분 좋았어. 아유, 재미난데. 자, 수고라, 너 묻었냐? 아니, 뭐냐. 자, 강남스타일 준비됐습니다. 잘해요? 네. 열심히 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줘야 되나? 연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연먹어야지. 근데, 엿장씨는 엿을 팔아야 되거든. 그래야 엿장씨거든. 엿장씨는 엿을 팔아야 돼. 나 뒤집었어. 세워라 청춘아. 어? 세워라 청춘아. CD 한 대 집어서까 들어 그냥. 거기 들어 있어. 거기 들어 있어 언니. 거기 들어 있어.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이거 모아지고 안 나오는데. 한 번 더. 세워라 청춘아. 예예예. 예, 예. CD 한 장. 아 그러셨어. 보피 들어 있는 CD 하나 주세요. 그냥 두 개 다 사면 안 될까? 3집 사지? 그래봐야 만 원 더 쓰는 거요. 아, 다 쓰고? 언니, 너는 돈이 혹시 왔나봐? 아, 그래서. 에이, 고마워서 그랬지, 뭐. 어머머, 묻었어. 또 묻었네. 그래, 세워라, 청춘아. 아주, 한 곡만 하고 들어갈게, 그러면은. 거기, 혹시 요는. 뭐, 보셨어요? 뭐, 혹시 깎아드려요? 요 노래가,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요 노래가 좋다 싶으신 분은 CD 3집에 들어있습니다. 제 CD 3집. 자, 음악 주세요. 아주 살짝 두 템포만 땡겨서 주세요. 빨리 끝나게. 진짜 목이 자꾸 튀인다. 자꾸 튀어요. 예. 네. 아까 사실 차에 가서 두 시간 정도를 잤거든. 그랬더니 목이 더 잠긴 거야. 네? 밤새라고? 미쳤구나. 목이 자꾸 트여. 낮에 가서 차에서 좀 두 시간 정도 에어컨 틀어놓고 잤더니 더 맛이 가버렸어. 자면 안 되는데. 촬영! 감사합니다. 청춘.
지금부터 우리 허리스 품바 나와서 보는 곳입니다. 고맙습니다.